그런데 걸리버가 말의 나라에서 지내면서 말들에게 너무 빠져들었고 사람하고 비슷한 종족이니 야후는 너무 잔인하고 타락해 있고 말보다 뒤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도 혐오가 생겨서 사람들의 체취, 모습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여행기 말미에 다짐처럼 이런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나는 또 내 얼굴을 자주 거울에 비춰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면 인간의 모습을 참고 견디는 습관을 들이려고 한다. 걸리버가 여행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구간에서 말을 사들인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항해를 마치고 걸리버는 남은 여생을 말과 대화하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게 원판 무삭제본 걸리버 여행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 말하고 야후 이야기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약간 현대 요즘 SF 영화 뭐 좀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혹성 탈출. 혹성 탈출. 딱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는 원숭이처럼 생긴 것들이 문명을 이루고 사람처럼 살고 있고 사람은 그 침팬지 같은 종족에게 붙잡혀가지고 동물원 같은 곳에 갇혀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걸리버 여행기가 어떻게 보면 18세기 당시에 나왔던 SF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SF 중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우주선을 타고 외계 행성에 가면 그 나라에 사는 그 독특한 풍속의 외계인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반성한다. 18세기에 걸리버 여행기를 쓰던 조너슨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우주선 같은 놀라운 방식이라는 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신비한 나라에 가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리버 여행기는 그 시대의 SF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말의 나라를 경험했던 걸리버와는 달리 신라 사람들은 구국, 개 구자를 써서 개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나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유 뭐 이런 희한한 나라가 있어 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신라 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기가 바로 개들의 나라 구국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구국에서 좀 더 보니까 어떤 벌거벗은 사람처럼 생긴 그런 개 개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가 놀라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에 보면 개의 나라라는 구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묘사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개들이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나라가 구국이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고 개를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나라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는 온천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개들이 머리를 내밀고 그 온천 속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개들도 온천욕을 하네. 그런 나라들이 사는 곳이 구국이었다. 이런 식의 전설이 중국에 있어서 조선으로도 전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들의 나라와 비슷한 곳을 실제로 체험하고 왔다라는 조선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북정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에 나선정벌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청나라 사람들하고 조선인들이 지금의 러시아 땅에 가가지고 러시아인들과 전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땅 깊숙한 북쪽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조선의 장수가 기록해 놓은 어떻게 보면 일기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견불악 뭐 이런 식으로 개들의 마을 이런 게 있었다는 말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나와요. 지금의 학자들은 도대체 뭐를 두고 구국 견불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냐면 개들 중에 좀 크고 멋있게 생겼고 털 많이 나 있고 뭐 있어요? 무슨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아에 살던 개들이죠. 그래서 이런 개들을 뭘로 사용합니까? 그 큰 개들을 그 동네 사람들은 개썰매를 끄는 데 사용을 하죠. 그죠? 마치 조선 사람들이 말을 대하듯이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고 개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어울려 다니고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풍습이 와전이 돼가지고 야, 어떤 나라에 가면 개들이 상전 대접을 받고 사는 나라가 있더라. 개들의 나라가 있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생겨서 전설적인 재밌는 이야기로 재탄생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